너도 한번 느껴봐. 이 어둡고 차가운 교실에 혼자 버려진 기분.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최 선생님. 아, 김 선생님.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나한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으실 거예요. 학교는 걱정 마시고 얼른 가보세요. 그럼 좀 부탁할게요. 예. 자. 이 시간에 어쩌다가 여길. 일단 나가자. 한이한, 너 마침 잘 왔다. 은별이 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네. 너 왜 그래? 은별이가 많이 좀 놀란 것 같다. 고은별, 일단 집에 가. 선생님하고 내일 얘기하자. 네, 선생님. 가. 너 걸을 수 있겠어? 응. 나 괜찮아. 힘들면 말해. 너 전화기 왜 꺼져 있는데, 어? 공태강 목소리 낮춰. 너 괜찮냐? 응. 얘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너 또 얘한테 뭐라고 했냐? 그런 거 아니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라. 엄청 급한 일이거든? 야, 너 혹시 정... 그냥 들어가라.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야, 한이한.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라. 너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쟤 싫어하잖아. 아니냐? 왜 대답을 못해? 너 쟤 싫어하잖아. 그래서? 신경 끄라고. 아님 울리지나 말든가. 그래서 얼굴은 못 본 거야? 네. 어두웠고 또 모자를 눌러쓰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뭐 또 얘기 들은 거 없어? 정수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그동안 그 애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도 그 문자 받고 교실에 갔던 거고요. 어떻게 그런... 저도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어요. 은별아, 당장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선생님이 좀 더 알아볼 동안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어? 그 사이 또 문자나 연락이 오면 선생님한테 꼭 말하고. 알았지? 예. 뭐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조회 안 가세요? 가야죠.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 갇혀 있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을 늘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네, 사랑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도 한번 느껴봐. 이 어둡고 차가운 교실에 혼자 버려진 기분. 여기까지. 옥상. 한야, 무슨 생각하냐? 어? 공별이랑 왜 또 싸웠냐? 안 그래도 공별 지금 징계위원회 때문에 힘든데 얼른 풀어. 징계위원회? 니네 진짜 심각하게 싸웠구나. 몰랐어? 아우, 시원해.
아까 교생 때문에 아침에 먹은 거 얹힐 뻔했잖아. 걔는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 또 미식거려. 트럼해, 트럼. 와, 조애나 질투 짜는데? 뭐? 질투? 뭐, 딱 봐도 기태 들켰구만, 뭐. 뭐, 뭐가 아니야? 니 그때 교생 버스에서 그 번호 따고 그... 야, 너 빨리 집에 가, 이 새끼야. 아, 맞다.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었는데. 아, 와. 야, 권기태. 버스에서 뭘 따셨다고요? 버스가 무슨 과수원이야. 따긴 뭘 따. 저게 미친 거야. 차례대로 통화 버튼 싹 다 누르기 전에 빨리 불어라. 얼씨구. 비너스, 세라, 소피아, 스칼렛. 누구야? 제니퍼? 제니퍼? 아, 놀, 고, 인, 내. 야, 넌 겁도 없이 그 밤에 거길 혼자 가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궁금했어. 전에 정수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수인 죽었을 때 처음 발견한 게 고은별이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어쩌다가. 암튼 너 또 어제 같은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 몇 시든 어디든. 알았냐? 에? 대답 안 해? 알았어. 아휴, 아휴, 안 가냐? 난 좀만 더 이따 갈게. 너 먼저 가. 안 돼. 절대 안 돼. 당분간 나 절대로 혼자 못 떠. 빨리 와. 은별이구나? 왜 이렇게 놀래? 수업 잘 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놀래냐? 김쌤, 뭐 보세요? 아, 아닙니다. 수업 안 들어가세요? 가야죠. 찾아가는 진로 교육 날짜 나왔던데 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 주제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예, 대학에서 그런 지원도 해주니까 애들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교사로서 선배님이시니까 교직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어서요. 그럽시다. 괜찮아? 응. 나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부르지 그랬어.
그럴걸. 진짜 가냐 전학? 왜? 갔으면 좋겠어?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자. 아, 밥 안 처먹고 뭐 하냐? 아, 토요일 날 미팅이 있어가지고 옷 좀 잘랐고. 와, 이거 티 박살나네 이거. 바로 구매. 확인. 뭐 소나 개나 미팅이냐 얘인장. 줘봐. 아, 왜? 너 때문에 삐진 우리 해나 마음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아, 그 미안하다 했다 애가. 근데 얼굴은 내가 좀 더 네보다 낫지. 안 들린다. 난 소세지 안 익었다 이거. 소세지 맛있는. 돈을 얼마에 내는데? 이 정도면 풀어지겠지? 야, 공태광, 너 요즘 입맛이 없냐? 나도인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공태, 너 약간 잔반 처리하는 느낌 든다? 너는 밥 먹을 때 제일 예쁘잖아. 많이 먹어. 진짜 어떡하니. 야, 나 너 받아줄 마음이 없다니까. 마, 너 저 진짜 좋아하냐? 그지 아니지? 어? 야, 시진이 아깝다 인마. 참나. 이사장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아직? 저 그럼 당신이 한번 찾아가 볼래요? 한 사람이 다녀왔으면 되지, 뭘 또. 내가 갔다 왔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당신이 나서줘야지. 소영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쌍둥이 바뀐 거 아무도 안 믿어준다잖아요.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 거니? 아빠, 저 그냥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전학 가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저 진짜로 자를 자신 있거든요. 또 약해 빠진 소리. 여기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고작 그런 애 하나 때문에 또 도망을 가? 여보, 식사하시고 말씀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텨. 걔만 전화번호면 되는 거지? 네. 저 교생 실습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저도 전 선생님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아니죠. 왜요? 김준석 선생님을 변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제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살아서도 지켜주지 못했고 죽어서도 지켜주지 못했죠. 제가 비겁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 제 잘못이었는데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정수인이랑 고은별, 그리고 아버지 관계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죽은 정수인의 뭐가 무서워서 목격자인 고은별을 강제 전학 보내시라는지가 궁금해요. 너 도대체 뭘 캐고 다니는 거냐? 하,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대로 뭘 캔 건 맞는 것 같네요. 두 사건 아무 상관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궁금해하지도 말고. 대답하시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직접 징계위원회 쳐들어가서 물어볼 테니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건방진 놈. 그러니까 걔 그런 식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부탁 같은 거 해본 적 없잖아요, 저. 그대로 두시죠.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먼저 한마디 말로 사과를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수인이 언니 되시죠. 죄송? 이제 와서요? 어제 고은별 교실로 불러냈던 거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이유는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저한테는 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학생들 걱정하시는 분인지 몰랐네요. 정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틀려요? 경찰이 항의도 해보고 기자도 찾아가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도 소용없을 땐 그럼 뭘 해야 되죠? 선생님도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죄책감도 없이 잘만 사셨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걸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뭘 믿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땐 정 선생님 뜻대로 해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잘못 걸었습니다. 태광이니? 아, 태광아. 태광아? 아, 태광이 맞지? 끊지 말고 말해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태광아, 엄마도 가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제발 끊지 말아줘. 야, 공태광.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아, 이은비 볼 날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우울하구나. 야, 강소영. 그냥 가라. 갈 거거든? 하여간 걔 갈 때까지 기대해라. 터질 거 엄청 많으니까. 선생님. 얘기해라.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거 아시죠? 준서가. 제가 거든 학급비 분실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오해받았던 일 기억하시고요. 그래, 기억한다. 만약 그때 선생님께서 그냥 돈을 메워주셨거나 없던 일로 덮어주셨다면 그 상처 지금까지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같이 비 맞으면서 창고에 쌓여있던 책상 마지막까지 운동장으로 함께 날라주셨던 거. 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준서가, 그땐 네 아픔만 생각해도 되는 자리였다, 내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선생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이번엔 저라도 꼭 바로 잡겠습니다. 저한테 더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그럼 잠깐 볼까? 저한테 문자 보내신 거 선생님 맞죠?
하자. 듣고 싶어요. 왜 그러신 건지. 내가 수인이 언니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쌍하게 떠난 내 동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때 너랑 수인이 둘도 없는 단짝이었잖아. 둘이 꼭 붙어 다니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기억 안 나? 수인아! 공별? 공별아! 야, 웬일이야. 우리 같은 학교구나.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완전 반갑다, 진짜. 야, 몇 반이야? 나 2반. 너는? 나도. 2반? 진짜? 2반이야? 야, 잘 됐다. 가자. 야, 연락하고 지내. 이거 뭐냐? 냄새나. 야, 내 좀 가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야, 옆 사람 좀 깨워라. 아이. 쌤, 그냥 해요. 자는 애들 깨워다 수업 진도 다 못 나가요. 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선 자고.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 나.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김선생, 나 좀 보지. 자습하고 있어. 아니, 오늘 종례 없다고 집에 가래. 우리 수인이 그렇게 혼자 죽어갔어. 사인
뇌수막염, 사망 추정 시간, 김준석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 오후 4시 30분, 발견 시각, 저녁 8시, 단 한 명만 내 동생한테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 줬으면 우리 수인이 안 죽었을 건데. 슬퍼하고 미워하긴커녕 그 교실에서 다 같이 입 다물기로 약속한 당신들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교무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시물에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그 게시자를 찾는 작업을 좀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 선생님, 게시글 바로 삭제했지만 벌써 퍼져서 인터넷 매체 통해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일단 재선에서 재조사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장담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강검사님, 아시겠지만 저조차고 했던 일이겠습니까? 다 재단과 학교를 위해 했던 일입니다. 일전에 집사람이 이사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다고 하던데. 아, 예, 뵀습니다. 말씀하셨던 거 진행 서두르겠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나는데 자식 가진 입장에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워낙 질기 낙연이라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군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학생 사건을 이사님 지시로 모두 은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망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이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여기에 맞으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맞으세요. 사건 은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뭐야, 빨리 출발해. 엄마, 뭐야? 뭐긴 뭐야. 우리 딸이랑 같이 자려고 왔지. 너 전학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있다더니 다 끝냈어? 아직. 징계위원회 전에 네 할 일 다 끝내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엄만 너 빨리 전학 보내고 싶어. 새 학교에서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은비로. 엄마. 엄마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나 사실 이은비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두려웠어.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고마워. 한이안,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김경치, 생계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왜요? 김경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도 100살이 되면 죽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들면 죽기는 하지. 싫어. 엄마랑 아빠랑 죽는 거 싫어.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는 우리 태광이가 100살, 200살 될 때까지 옆에서 꼭 붙어 있을 거니까. 정말? 정말이지. 우리 태광이랑 꼭 붙어 있어야지. 무슨 일이야? 부탁이 뭔데? 오늘 딱 하루만 나랑 예전처럼 있어주면 안 돼? 오늘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래 우리 이거 먹자. 야 너가 애야? 하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떠다닌다, 내 주민다, 떠나간다. 하나 둘씩 피어가는 빈자리를 멍하니 손 놓고 바라봤던 달 탓한다. 더디게 돌아가는 시간을 재촉해 보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내게 많지가 않은 걸 참아내고 나면 알아는 줄렀지. 괜찮다고 따스하게 말해줄 누군가. 너의 두 눈을 보면 눈물이 넘실거려. 외로운 밤이 오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나가. 나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 한야, 손 내밀어봐. 마음에 들어? 뭐냐? 나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땐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만약에 너 같은 친구가 내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너한테 수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난 상상도 안 돼. 아마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세상에 너밖에 없을걸.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네 진심 꼭 알게 되는 거. 그것뿐이야. 너 내 얼굴 볼 때마다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얼른 회복해서 예전에 한이한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도 어떻게든 너 도울게. 그게 내가 사라진 일이라도. 갈게. 응. 잘 가. 그동안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 잘 들어가, 이은비.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축의금 내고 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학교 일도 그렇고 엄마 일도 그렇고 괜찮으세요? 어리석은 놈. 무슨 뜻이에요? 원하는 걸 얻겠다고 생각하는 게 고작 이거냐? 설마 아버지 이렇게 만든 게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왜? 넌 충분히 그럴만한 애지. 아버지!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애비 걱정은 된다는 거냐? 걱정은요? 뿌린 거 거두고 터질만 하니까 터진 건데. 네가 말한 그 애 내일 당장 강제전학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예, 맞아요. 아버지 인생 꼬이고 망치게 한 거 다 저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척 해드릴 테니까. 근데 저 꼴 보기 싫다고 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흔드는 건 반칙이죠. 제가 못 참으면 무슨 일 생기는지 잘 아시죠? 공대광. 너 왜 그냥 가려고 하냐? 여기까지 와서? 뭐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거든? 치. 야, 너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보고 있는데 뭘 생각하냐? 안 볼 때는 하는 거지. 공태광, 있잖아. 알아. 네가 무슨 말 할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래도 네가 좋아 난. 미안해. 대박.
수학여행 무단 이탈, 귀금속 도난 사건, 가라오케 주인 협박 등 총 3건의 교칙 위반 사항으로 본 징계위원회 해부됐습니다. 교칙 위반 사실을 인정합니까? 저... 고은별 학생은 수학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2학년 3반 고은별 학생의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투표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참 듣고 있자니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저희 아이 자진 전학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온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어이 내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굳이 세강고에 우리 은별이 보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엄마,